안녕하세요. 토론토 사는 마리입니다. 뜨거운 여름, 여름 방학 다들 잘 보내고 계시죠? GM을 사면 so expensive. What is it? 저는 이 영감님과 두 천사들과 하루하루 잘 보내려 노력 중입니다. 대한민국. 시원해. 아니 나는 왜 샤워를 그린 주스 먹고 가야지. 오늘은 내가 아들 데려다주. 이제 캠프 마지막 날이라서 이제 캠프 없어. 또 등록할까 했는데 애들이 싫대요. 가기 싫대요. 아일라는 얼마나 많이 빠졌는지 등록할게. 진짜 육아가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요즘 애들이라 그런지 아이들의 사춘기가 너무 빨리 왔거든요. 딸은 마지막 날인데 캠프 가지도 않았고 아들 픽업하러 갑니다. 이탈리안인 아일라 친구 그레이스가 오늘 떡볶이를 첫 도전했는데요. You can't eat, right? No. It's good. It's just spicy. You don't need to eat. 떡볶이. 매워도 손이 가는 간식 맞네요. 자, 여기 우리 집 큰 아들. 너무 짠하게 여기서 이렇게 혼자 앉아 있어요. How much is this total? Total? 주말 아침 집에 계란도 똑 떨어지고 걸어서 3분 거리 맥도날드가 땡겨서 갔다 왔어요. 주말에 저희 가족 뭐 먹을까요? For lunch, barbecue. 아일라 아이젠, 이리 와 밥 먹자. 여름엔 바베큐죠. 피아노를 뭘 칠까 하면은 쉬운 거 명곡집. 응? 명곡집에서 있는 거 하나씩 치면 되잖아. 어려운 거 칠 필요 있어? 그지? 어려운 거 칠 필요 있냐고. 그지 샤넬? 응? 샤넬이 드디어 꽃갈콘을 벗었어요. 일주일간 열심히 약줘서 귀를 이제 긁지 않네요. 지난주 미용시키고 병원 다녀와서 500불은 아무렇지 않게 나갔어요. 개 엄마가 처음이라 그런지 이제는 귀에 물들어갈까봐 또 아플까봐 목욕도 조심조심. 진짜 애기 하나 더 키우는 거라니까요. 일요일 아침. 오늘은 샤넬도 데리고 가족 나들이를 가야겠어요. 어디로 갈까요? 하기 전에 차갑게는 그린 주스. 여름이니까 물가로 놀러 갈까 해요. 작년 브이로그에서 저희 가족 모두 여름마다 가는 토론토 안에 있는 체리비치 영상 보신 분 계실까요? 오늘은 토론토에서 1시간 동안 운전해서 밀튼이라는 곳을 왔습니다. 저는 임신했을 때부터 여기가 세 번째인데 아이들은 너무 어렸어서 기억이 안 난다고 하네요. 진짜 오랜만이다. 아일라가 물에 들어가기 싫다고. Why? 사실 저 요즘 제일 상대하기 힘든 게
아일라예요. 사춘기가 너무 일찍 온 건지 그만큼 빨리 성숙하는 거겠지만 해가 갈수록 성격도 너무 많이 바뀌고 Baba, what if it gets loose? 결국 물에 들어가기 싫다 해서 아들과 둘이 들어갑니다. What you gonna do then? Watch you guys. 저는 사실 아들 바보입니다. 자 이제 또 이 둘은 뭐 하고 있는지 들여다 봐야죠. 잖아. 잖아. 오늘은 딸은 아빠와 아들은 엄마와 비슷한 사람들끼리 It's not a good weather. Not that. 뭐라고? 저렇게 까칠하게 말하기 시작했다니까요. 아일라, 아일라는 왜 물에 안 들어가 왜? Please stop complaining about me. 아침부터 엄마가 싸온 김밥은 한 마리도 안 먹고 아빠가 만든 버거. 엄마는 한국식 바베큐가 땡긴다. 양념 갈비에 된장국 그리고 쌈. 올해는 다른 점이 있다면 우리에게 반려견이 생겨서 샤넬과 함께 한다는 건데요. 아저씨 팔은 불편하시지 딸은 사춘기가 왔지. 저 지금 사춘기와 갱년기 사이에서 살아남아야 해요. 아들은 또 어떻고요? 앞으로 우리 가족 어떠한 스토리를 만들게 될지 벌써 궁금하네요. 'Cause of hair, you don't wanna go inside? 아니 글쎄 물에 들어가기 싫은 이유가 헤어스타일 망가지는 게 싫어서라고 하네요. What? Yeah, 하, 애 넷 챙기기 바쁘네요. 바빠. 얘들아 아이디는 엄마가 만든 김밥 하나도 안 먹을 거야? 아니 이 영감님 어디 갔죠? Where did Baba go? 난 알 것 같다. He went to pee. I'm coming. I know. 걸음 주러 다녀오셨어요. 샤넬, 왜 드시고? 내 남편 걸음뱅이. No. 집에 오자마자 아저씨는 바쁩니다. 냉장고가 고장나서 한 손으로 수리하고 계세요. 사람 부르면 400불이 넘게 나온다고 유튜브 보면서 혼자 공부하고 부품 사다가 이렇게 척척 맥가이버가 따로 없으니까 이 영감님 모시고 사는 거 나쁘지 않네요. 이마에 땀이 송글송글 비록 반나절이지만 교회로 나갔다 와서 피곤할 법도 한데 저녁은 집에서 먹어야 한다며 한 손으로 또 이렇게 바베큐를 해주십니다. There's a brush. 내가 하는 음식은 잘 안 드시니까
또 아이들도 아빠 음식을 더 좋아하니까 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적어보니 저는 묵은지 넣고 등갈비찜, 김치 등갈비찜 먹으면 참 좋겠다 싶었어요. 딸이 테이블과 소파 위치를 바꿔놨어요. 오늘도 가족끼리 잘 먹고 잘 놀았습니다. 앞으로 남은 방학 한 달 파이팅 합시다. 리빙룸이랑 키친이랑 따로 돼 있는 데를 빨리 이사 가야지. 구독!